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2번째 숨겨진 영웅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오늘 왕의 종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잔치를 벌여놓고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우양을 많이 잡고 다 준비해 놨으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근데 그 참여하라라고 하는 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왕입니다. 왕. 그리고 그 잔치는 그 왕의 아들인 왕자가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와서 왕이 온 사람들을 보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묻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자를 포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다 쫓아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들은 적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임금이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 천국과 임금이 무슨 상관이 있지? 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내보낼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지요. 어쨌든 오늘 주인공은 성경의 주인공은 그 왕입니다. 왕. 왕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뭐길래 천국과 같은가? 뭐 여기서 왕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다 알겠죠. 이 왕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특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특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예복이 뭔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내치시면서 또 이쪽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저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진멸당하는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이 광경, 이것이 지금 천국의 모형인 이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나야 되는데 무섭지요 조금. 아, 왕이 화나면 이렇구나. 왕이 진노하면 이렇구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오늘 이제 핵심을 잡은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종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왕자가 결혼을 하니까 이건 어느 개인의 어떤 일상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인 거야. 다시 말하면 왕의 후계자의 문제인 거야. 그것은 곧 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을 싫어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는 자들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자들. 자, 왕이 보낸 종을 죽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모욕하고 죽은 그 종, 그게 오늘 주인공입니다. 종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갔고 그들의 요청이 무시당할 걸 알면서도 갔고 때로는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대적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각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 간 종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못 모르고 갔다가 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나 어떤 사역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죽으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뭐 하다가 죽어요? 왕의 명령, 왕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는 거야. 그 종이 오늘 숨은 영웅인데 병행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데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아, 나는 소를 다섯 결의를 샀는데 그 테스트 해보느라고 못 간다. 아, 나는 결혼을 했는데 지금 신혼인데 어디를 가냐. 이러면서 다 요리조리 뺀질뺀질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다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초청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음식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결혼식에 가든지 뭐 애기 돌잔치를 하든지 간에 사람 인원을 생각하잖아요. 그냥 몇 명 정도 올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명 정도면 그 몇 명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 거다. 아니면 음식은 어느 정도일 거다. 계산을 하면서 사람을 초청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는 걸 굉장히 신뢰로 생각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마을 잔치 이런 거 빼고 어느 개인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갈 때 초청장을 확인을 하잖아요. 아, 이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들여보내네. 규모 있는 곳에서 늘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초청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초청을 했어요. 막무가내로 왕이니까 다 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혼인잔치가 있는데 당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니 오시오. 온다고 했으니 오시오 그거예요. 온다고 했으니 오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뭐 전달이 잘못됐나? 그리고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또 보냈는데 그 종들을 갖다가 능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변명하면서 안 오기도 하고 왕의 명령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그 중동의 풍습을 보니까요. 이렇게 모욕을 한 경우에는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럼 만약에 동네 저쪽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간다고 하고 안 가고 그러면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를 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을 대놓고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다가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아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그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미리 약속을 했고 이미 선약이 있는 건데 그 선약을 파기하고 금방 생긴 약속 때문에 나 못 가겠어. 그러면 그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게 어딘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내가 언제 당신 집에 좀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갔더니 막 냄새 나고 막 빨래는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옷들이 쌓여 있고 막 이렇게 치우면서 다녀야 되고 그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초청받아 가는 사람이 모욕을 느끼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면이 지금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라 했을 때 가겠다 그래놓고서 지금 안 온 거고 왕의 입장에서는 다 준비가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오라 했는데 대놓고 안 가는 거예요. 좀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변명은 변명거리가 안 돼요. 아니 딱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야 된다. 그걸 왜 지금 해야 되냐고. 이미 약속해 놓은 시간에. 그 소를 사서 테스트해야 되는데 왜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냐고. 신혼인데 왜 뭐 신혼 때 가면 안 되냐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핑계란 말이에요. 변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는 이래저래니 갈 수 없네. 그러면서 요리뺀질 저리뺀질 됐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왕에게 버림받는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나눈 스토리입니다. 자,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혼인집에 손님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왕의 종도 어차피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결혼식집이니까 신부의 자격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위치로든 왕 차려놓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한 하나님의 말세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잔치 중에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가 우리는 7년 대환란, 7년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7년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전쟁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륙의 현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잔치집에 있으니까. 잔치는 잔치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사륙의 현장은 그 왕의 종들이 군대가 가서 다 끝장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7년 동안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시간에 이 밑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륙이 벌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청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청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일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 민족을 들어서 내 백성 삼고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기를 원했던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들러리요. 저쪽 산울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놨다.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 같이 크리스천이니까 2차적인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 믿은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돼서 버림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 가고 예, 유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현대교회의 이 정말 무분별하고 타락된 이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노아시대 같이 그렇게 세상이 다 타락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산산이 부서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부서질 때는 저 먼저 믿었던 다른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무너져 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것이냐. 오늘 보냄을 받은 종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도 아닙니까? 전도예요, 전도. 누구를 데려오는가? 누구를 데려올 건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절감 때문이거든요. 거절했을 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절당했을 때 내 마음에 입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거절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저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나와 더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혹은 내가 괜히 전도하라고 했다가 괜히 욕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절감과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나만 욕먹었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욕먹은 종들이 영웅이에요. 욕먹은 종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보발꾼이 충성스러운 보발꾼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북이스라엘아 니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 같이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서 보발꾼에게 왕의 서신을 담아서 각각으로 보냅니다. 다 보내요. 그런데 그 보발꾼이 그 서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능멸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발꾼들은요. 북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왕의 서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 와라. 왕이 초청했다. 너희 누구라도 와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지키자. 그러면서 보발꾼들이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다 가서 왕의 서신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오지 않았고 단지 성경의 표현에 빌리면 몇 명이 왔대. 그 몇 명을 위해서 그 보발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희생한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랴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렇게 말해요.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말씀과 매치가 딱 됐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목사님, 뻔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은 너무 얌전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조금 제가 갸웃갸웃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당당하시고 뻔뻔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예뻐요. 이제 예쁘다고 얘기할 만하죠? 그죠? 우리 교회 예뻐요. 우리 교회 커피 맛있어요. 우리 교회 카페 같으니까 와보세요. 뻔뻔해져야 된다. 아니면 말고, 그거 뭐 좀 욕 좀 먹었다고, 비난 좀 들었다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 살리는 게 어딘데? 이 종들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멋지다. 이 사람들 진짜 숨겨진 영웅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와서 구원받으라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구원받는 무리에 들으라고.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안 온 사람들한테 화를 내요? 종들한테 화를 내요? 종들한테 화를 내잖아요, 지금. 안 온 사람들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배 빼먹고 안 나오고 그러면 나온 사람들이 욕먹어? 안 나온 사람들이 욕먹어? 꼭 나온 사람들이 욕먹어요. 왜 그렇죠? 충성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을 먹고 당신들은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막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자격이고 임무이기도 하면서 그게 영광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 욕을 기꺼이 먹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결판이 나냐면 우리는 단 하루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주님 오실 날.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이고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날개치면서 영원토록 정말 영광스럽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고3 수험생이 시험 보는 수능일 하루를 바라보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줄기차게 자신의 어떤 즐기고 놀고 할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처럼 그날 하루에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땡땡이 부리고 놀고 뭐 이렇게 신나게 살았던 애들 공부할 때는 그들이 부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날은 와요. 그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날은 오거든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더 즐기면서 살고 재밌게 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한날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딱 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때도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니? 교회가 다냐?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이 그날에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우리를 콜링할 때,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예복이 뭐길래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나.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엔디마 가무라고 해가지고 예식장에서 입는 아주 격식을 차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식장에 갈 때 체육복 입고 안 가잖아요. 체육복 입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 가는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역시 무시당했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건 간에 그 자리에 걸맞는 예복이 있습니다. 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복장이.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엔디마 가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식장에 갔을 때 예복으로 입는 옷을 말하는데 우리가 왕이 초청한 사람들은 그런 옷이 있을 리 만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
입었고 지금 한 사람만 안 입었나? 그런 의문이 들죠. 그 왜 그러냐면 왕이 초청을 할 때는 예복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왜 그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옷갑을 벗고 머리털로 막 예수님 발 씻기고 할 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은 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에게 그 집안의 상황에 따라서 씻고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뭐 향수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상쾌하게 그 집에서 주는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미리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 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흙먼지가 잔뜩 날리고 땅은 질척질척하고 신발도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꾸몄더라도 이미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거기 와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이제 예를 차리라고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했겠습니까?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친구여, 친구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구여, 왜 옷을 안 입었냐? 이 의미는 두 가지죠. 너에게는 옷 안 주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다 입었는데 지금 다 자격 없고 가난한 뱅이들이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입었는데 지금 한 사람만 안 입은 거예요. 넌 왜 안 입었냐? 그랬더니 뭐래요? 그냥 안 입은 거야. 귀찮아서.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대노예요.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않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려고 하지 않는 그것도 거저 준 것도 외면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모욕감을 느끼는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이게 세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위를 세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식탁에 나아가기 전에 가서 씻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행위고 또 세례를 의미하는 것. 요즘으로 치면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왜 예수가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에게는 왜 예수가 없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장 14절 계시록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입어야 될 당연한 옷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결혼식장에 와 있어요. 결혼식장은 마지막 심판의 날 천국 혼인잔치도 되지만 예배실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이기도 해요.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내 옷은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례를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나 나는 세례받고 지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자신이 없지요. 난 예수님처럼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옳은 행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달고 사는 사람은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자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빡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교양과 이런 어떤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닮고 계시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고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구원만 딱 시키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땐 어떻게 하지? 하고 말씀을 늘 보면 그 말씀 안에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 가보니까 자격이 없었구나, 내가 그때 가보니까 내 세마포가 없네, 나는 옷을 벗은 자였네,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돼. 나는 이미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였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어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시간이 지나면 버르장머리 없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의 뜨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처럼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불손하고 엉망진창이고 예배 태도가 막 너무 안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시작되면 그분이 얼마나 이게 무섭게 돌변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이 우리의 귀전을 때립니다. 우리는 다 청함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택하지 않은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청함 받고 오기는 했으나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격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복은,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마련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입고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입고 들어가서 왕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기 싫은데 어쩌라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최소한은 우리가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아서 예배의 자리에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볼일만 보러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요청을 외면하면서. 근데 이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욕도 주고 조롱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뭐,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어딨냐. 별 얘기들 다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까지만 그런 조롱이 통하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뻔뻔해지자. 당당해지자. 전도가 무슨 죄입니까? 전도하는 게 죄예요? 전도하는 게 미안한 일입니까? 보험 설계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그런 거절감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뭐냐면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세뇌가 될 정도로 많이 듣더라고요.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왜? 그 사람 일을 당해봐. 어디 가서 손 벌리고 누가 도와줄 거야? 때를 위해서 지금 해주는 거야. 서비스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딱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딱 되면, 여러분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미안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 눈을 볼 거 아니에요. 너만 천국 가니까 좋았냐? 그때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나보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말이야,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게 당신이잖아. 그래 놓고 왜 이제 와서 나를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전도도 한 번 못하고 욕 들어먹는 것도 없고 고상하게만 있다가 나 혼자만 싹 구원받으면 그게 좋은 일이냐 말이야. 오늘 좀 책망하는 쪽으로 약간 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 잡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잡자. 나의 마음을 다 잡자. 뻔뻔해지자. 당당해지자.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 전도하면 특별 보너스가 나옵니까? 통장에 돈이 입금됩니까? 보험하시는 분들은 통장에 돈이라도 입금되지.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 날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뭐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미안하네, 뭐 때가 아닌 것 같아,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다 뒤로 팽개치고 무조건 얘기하자.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얘기하자. 왕의 명령이다. 뻔뻔해지자. 왕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잡기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이가 이 보발꾼처럼, 이 종들처럼 어떤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내가 정말 당당해지고 뻔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